문제 한번 선생님 보면서 바로 설명할게요. 자, 이 친구를 얘를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어. 그치? 또 얘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라 그랬어? 이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쌤이 일단은 얘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해줄게요. 2번부터 볼게요. 얘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했어 안 했어? 했지. 그 문제야. 그 문제인데 x 4제곱 마이너스 ax 3제곱 플러스 b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으면 당연히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x에다가 뭐 집어넣습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겠죠. 왜? 이 친구 뭐 해야 되니까? 없애야 되니까. 이거 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지? 네. 어.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해보자. 얼마가 되니? 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겠어? 플러스 A 플러스 B는 얘네는 없어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세제곱이에요. 세제곱이 아니고 제곱이야? 제곱.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네. 됐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3이 되겠네. 즉 A, B, C 하나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사실 고1 때는 이게 되게 까다로운 문제였어. 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몇 장밖에 없으니까,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이게 완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뭐를 배웠어? 미분을 배웠잖아. 그러면은 양쪽을 미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4x 몇 제곱? 3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미분하면 구미분이죠? 곱미분이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2 먼저 내려오고 x 더하기 1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얼마? 1 거기에다가 뒤에 거 그대로 써주시고 앞에 있는 거 그대로 x 플러스 1의 제곱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은 q 플러스 x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아요? 이거 뭐 곱미분부터 할지 아시죠? 할지 모르면 골치 아픈디. 골치 아픈 친구 없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전히 여기다가 또 뭐 할 수 있어? x equal 마이너스 1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1이 2니까 4가 될 것이고 플러스 뭐가 돼? 이 a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블라블라 열심히 이렇게 했던 여기까지가 다 뭐가 돼버려? 0 돼버려. 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버렸네. 그치? 그러면 이거 두 개 뭐 해가지고? 연립해서 뭐 그냥 A값 B값 구하면 무슨 문제? 끝나는 문제. 아, 대박 쉬운 문제. 알겠니?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풀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 한번 봅시다. 이번 나누어 떨어질 때잖아. 그래 안 그래? 나누어 떨어질 때니까 equal 뭐 하면 되겠어? qx 이렇게까지 오면 되겠지. 그럼 뭐 집어넣어 얘들아?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뭐 1 빼기 뭐200 더하기 p 더하기 q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0 될 거니까 pq식으로 하나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러면 그 식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양쪽 뭐 하는 거니? 미분하는 거야. 알겠지? 미분할 선생님이 아까 얘하고 얘하고 하는 거 보여줬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결론은 미분해봤자 어차피 이거 미분해봤자 어차피 잃으면 다 뭐가 되게 돼 있어? 없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굳이 미분 안 해도 돼. 결론은 그냥 이쪽만 미분해버리면 되는 거야. 끝. 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긴 거야? 직선이야, 직선. 그쵸? 직선은 결국에는 몇 차함수니? 1차함수. 1차함수는 결국에는 뭐하고 뭐야? 그래프, 아니 뭐야, 기울기하고 한 점이지. 맞지? 그래서 아, 우리는 얘를 아, 기울기하고 뭘로 한 점으로 체크를 하겠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런데 기울기는 우리가
미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얘기했어. 그치? 뭐가 기울기야? 뭐 A, FA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이라고 했을 때 그 기울기가 바로 뭐라고? F 플라잉 A라고. 그치?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A에서의 미분 값이 바로 뭐야? 기울기야. 그치? 그래서 아, 기울기는 뭐다? F 플라잉 A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리고 얘는 A, FA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접방을 내가 뭐 하겠다? 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얘들아, 접방 문제는 총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몇 가지 유형 있다고? 세 가지 유형. 짠짠짠. 첫 번째, 접점을 나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기울기를 나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긋는 접선이 있어. 알겠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오늘 이 세 가지 다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면서 선생님이 포인트가 뭐니 딱딱 찍어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알겠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그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 예! 알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접방은 일단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접점을 알려주는 경우. 알겠어? 그러니까는 이 점을 지나는 접방을 그려봐. 그 얘기야. 알겠어? 두 번째는 뭐를 알려주는 경우? 그치.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을 한번 그려봐. 그 얘기야. 그럼 우리 잠깐 생각 한번 해볼까? 얘들아, 접점을 알려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접선이 몇 개 있을까? 하나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주로 3차함수를 만날 거야.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그냥 그렇다 그래. 아직 모르니까. 그러면 이 점을 주고 나서 이 점을 지나는 접방을 그려봐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리겠지. 네. 즉, 접점을 알려주는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지금 우리는 이제 큰 그림 그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를 알려주는 경우인데, 기울기를 알려주는 경우. 자, 기울기가 1인 접방을 한번 그려봐.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은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너도 되겠네? 너도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즉, 무조건 하나이지는 않겠지. 하나 이상일 거야. 이렇게 두 개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얘가 이제 뭐 4차 함수가 주어지면 세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얘기야. 세 번째는 곡선 밖에 한 점이야. 곡선 밖에 한 점은 뭐냐면, 야, 이 점에서, 어디 갔어? 이 점에서 접선 한번 그려봐.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접하는 이렇게도 하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접하고 얘는 뚫고 지나가긴 하겠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여기를, 이쪽을 접하는, 선생님 좀 애매하게 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지나는 거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나는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인 것만은 아니야. 하나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 기억하면 되냐? 아,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왜? 누군지를 알아서 이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세팅할 거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접점. 뭐라고? 접점. 두 번째는 뭐라고? 기울기. 세 번째는 뭐라고? 곡선 밖에 한 점. 뭐라고요? 곡선 밖에 한 점.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할게. 여기 봐봐. 자, 이게 이제 접점이야. 알겠지? 뒤에 이제 익히 문제 풀겠지만 어쨌든 여기부터 볼게요. 자, 이러한 것이 있고 곡선 위의 점 이거에서의 접선을 구하래. 알겠니? 그러면 자, 잘 들어. 접선은 얘들아 무조건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에. 1차 함수는 기울기하고 뭐라고? 한 점이야. 그치? 근데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3,3이 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 기울기만 내가 구하면 되겠네. 근데 이 기울기가 뭐라고? 바로 F
플라이 뭐라고? 3이라고. 알지? x 값. 맞죠? 네. 그러면 이거 도함수 만들면 뭐가 되겠어? 2x 빼기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3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니? 4. 그러면 기울기가 4고 얘를 지나는 1차 함수 그래프 그려.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야. 헤헤.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구한. 물론 뭐 다 이렇진 않지.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야. 그러니까 알겠어? 그래서 한 점은 당연히 얘가 한 점이 되는 거고요. 기울기는 뭐가 된다고 얘들아? F 플라임 누구 값? A 값. F 플라임 A 값이 바로 기울기가 된다.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 누구 알려준다고? 기울기 알려줘. 두 번째 누구라고? 기울기. 자, 그런데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은 얘들아, 기준이 누구냐, 출발이 누구냐, 무조건 접점이야. 뭐라고? 접점. 기울기를 알려준다고 기울기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접점을 가지고 하는 거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이거 접점 모르겠는데요. 그치? 그럼 그 접점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냥 t, 여기다가 t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t,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4t는 이 곡선 위에 어떤 점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네. 됐어? 네. 그러면 이게 접점이라면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f 플라이 t가 되겠지. 왜? 접점의 x값이 기울기니까. 그게 미분계수고. 많이 풀었잖아 여러분들, 그쵸? 징글징글하게 풀었잖아. 막 2회에 걸쳐서,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이거 얘들아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인데 여기다 뭐 집어넣어? t 집어넣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t 더하기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까지 구해놓으면 얘가 뭐라고? 얘가 기울기라고. 얘가 뭐라고? 그렇지, 그게 바로 마이너스라는 거야. 아, 네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접점을 가지고 내가 다 세팅해 놓고 알고 있는 정보가 기울기니까, 아, 너 마이너스 2t 더하기 4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뭐를 구하자는 얘기야? t값을 구하자는 얘기지. 맞아요? 네. 그러면 넘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3이 되겠네. 뭐가 3이라는 얘기야? t가 3. 여기다 그럼 집어넣어야지, 3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3,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10이니까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접점. 접점이 뭐라고? 3,3. 기울기가 뭐라고? 3.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뭐 접점 구하는 건 어때요? 쉽죠? 이해되겠어? 이게 두 번째. 자, 다시 복습. 첫 번째 얘들아 뭐였어? 접점. 그러면 얘는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은 출발이 접점이기 때문에 접점을 알려주면 그냥 바로 시작하면 돼요. 접점의 x값 f 플라임 a를 기울기라고 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하고 접점을 가지고 하면 돼. 여러분이 스토리 확실하게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놔야 돼. 두 번째 무슨 이야기? 기울기. 그럼 너 잠깐 스탑 대기하고 있고 나는 뭐 한다고? 접점을 몰라. 모르니까 t, ft라고 놓는 거야. 그리고 기울기는 그러면 뭐가 되냐? f 플라이 t가 되는 거지. 그럼 t에 관한 어떤 식이 있겠지. 생각을 해봐. f 플라임을 했더니 얘가 t에 관한 1차식이야. 몇 차식? 1차식. 그러면은 그게 어떤 기울기가 되는 t값이 몇 개 있겠어? 하나 있겠지, 하나. 1차니까. 근데 만약에 원함수가 3차면 그거 도함수 만들면 몇 차가 돼? 2차가 되겠지. 그러면 t에 관한 2차식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어떤 기울기가 된 t값은 일반적으로 몇 개 있겠어? 두 개 있겠지. t값이 두 개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 접방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두 개 있다는 얘기야. 왜? t값에 따라서 기울기하고 접점이 뭐가 되니까? 세팅이 돼버리니까. 4차 함수가 나에게 주어졌어. 오케이? 그럼 그걸 도함수 만들면 몇 차가 됩니까? 3차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어떤 뭐 기울기 3이 되는 t값은 몇 개 있겠어? 물론 3개까지 가능하겠지. 두 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접방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그때는. 그치.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주로 만나게 될 거는 2차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3차나 4차가 만난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잠깐 보고 가자.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3차 함수를 다룬 적이 없어. 3차 함수를 다루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은 뭐에 대한 오해가 있냐? 접선에 대한 오해가 있어. 접선은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죠? 접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2차 함수까지에 한해서 그런 거야. 3차 함수부터는 봐봐. 자, 접선의 다양한 형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우리는 얘를 접선이라고 알고 있지. 그런데 접선인데 곡선을 뚫고 지나가. 아니, 뚫고 지나가는 게 무슨 접선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선생님 나중에 알려줄 거야. 알겠지? 어, 이것도 있고 또 뭐도 있냐? 어디는 접하지만 어디는 뭐 하는 거야? 뚫고 지나가. 이것도 접선이야. 왜?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하니까? 접하니까 그런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간혹 여기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어, 선생님 이거 접선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어느 곳 이 접선이 직선이 지나가면서 어느 곳 하나라도 접하면서 지나가잖아. 그런 건 걔는 접선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런 점이 다 뭐가 돼? 접점이 돼. 얘는 접점이 되겠니? 안 되겠니? 얘는 접점 아니야. 얘만 접점이야. 알아듣겠지? 얘는 접점, 얘는 지나는 점. 접점은 제곱. 지나는 점은 1차. 얘기 한번 했었어, 지난번에? 안 했어요? 어. 또 하면 돼. 괜찮아. 자, 세 번째. 세 번째 뭐라고, 얘들아? 곡선밖에 한 점. 뭐 한 점? 자, 곡선밖에 한 점 한번 볼게요. 곡선밖에 한 점이 어쨌든 제일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고, 학교 시험에 곡선밖에 한 점은 반드시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지금 2차 함수가 나왔지만 실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함수는 2차 함수 아니에요. 3차나 4차입니다. 일단 주의해서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선생님 이거 한 문제만 해줄게니까 나머지 문제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1,4에서 곡선 이거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알겠니? 그러면 이게 곡선 위의 점인지 곡선 밖의 점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대입해보면 알 수 있겠지. 맞죠? 그런데 보통은 점 여기에서 여기에 그었다고 했잖아. 한국말의 의미를 안다면 이거는 당연히 곡선 밖에 있겠지. 곡선 안에 있는, 곡선 위에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그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 이게 중요해. 곡선 밖에 한 점은 일단은 너 스탑. 너 뭐라고? 스탑. 아, 진짜 영어 썼네. 오랜만에. 중요하니까 쓴 거야.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은 세영아 어디서 시작한다고? 기준이 누구라고? 접점. 그치, 접점. 무조건 접점이야. 접점을 알려주든 기울기를 알려주든 곡선밖에 한 점이든 우리는 무조건 어디서 시작한다고? 접점. 알겠죠? 근데 접점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t로 가야지 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t제곱 t 더하기 뭐가 돼? 3. 이게 바로 접점이야. 오케이? 그럼 기울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기울기 뭐죠? f? 플라인 t가 기울기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도함수만 들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뭐가 돼? 아, 네가 기울기. 됐니? 조금 힘드시더라도요. 얘가 뭐야? 기울기. 이게 뭐야? 접점. 이거를 가지고 뭐 해보자? 으쌰! 접방 만들어보자. 알겠니? 자, y는? 자, 기울기 와야 되겠지? 그쵸? 마이너스 2t 플러스 1 55, 오케이? 네. x 마이너스 x 거. 그쵸? 플러스 y 거.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원래 괄호는, 여기 괄호는 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괄호는 치는 거 맞고, 해? 내 선생님 편의상 쳐준 거야. 좀 구분하기 쉬우라고, 해? 네. 이거잖아. y는. 이거 알고 있죠? mx 마이너스 x1 더하기 이거. 네, 네. 그치? 고1 때 배웠던 거야. 그래서 어? 이게 접방이래. 이게 접방 다 구했네. 근데 지금 미지수 뭐가 있어? t가 있잖아. 그럼 t만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해결하면 되겠지. t 해결할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친구죠. 왜? 여기서 그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접방은 당연히 얘를 무조건 뭐 하게 돼 있어? 지나가게 돼 있어. 아, 즉 얘는 뭐야? VIP야.
다 준비가 되면 오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오는 거야. 알겠니? 네. 왜? 어. 자 그래서 1코마 4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한번 봐봐.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니 얘들아? 4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1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어쨌든 얘는 t에 관한 몇 차식이 됩니까? 2차식이 되고요. t값이 몇 개 나올 수가 있겠어? 2개 나올 수가 있겠다. 이해되지? 2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t값이 2개 나오면 이거 이거 이게 다 뭐가 세팅이 되잖아. 얘 세팅이 되는 게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적방하냐. 그치? 네. 어.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뭐 이거 뭐 정리하는 거야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치? 정리해서 t값을 구해. 그래서 여기서 t값을 구해봤더니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a라고 놨네. t 대신에. 아 2번이네요. 여기 이렇게 a라고 놨네. 이해되지? 네. 어. 여기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읽히죠? 네. 1코마 4 집어넣었어. 그쵸? 그랬더니 a가 뭐 또는 뭐라고? 0 또는 2. 그래 안 그래?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사실은 얘가 우리는 보통 얘를 어떻게 넘겨서 하잖아. 그치? 맞지?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a가 뭐 또는 뭐라고? 0 또는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적방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a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쭉 정리가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A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어. 그러면 쭉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하고 뭐란 얘기야? 이거 두 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일단은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당연히 이것이 이제 응용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알겠지? 근데 일단은 기본부터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갈게요. 자 여기 봐봐. 곡선 뭐야? 벌써 사차함수 나왔네. 아이 짜증. 자 이거 위에 점 이거 위에 점이라는 게 얘가 무슨 점이라는 거니? 접점이 되겠지. 그치? 여기에서의 접선이 직선 이거하고 뭐하다고? 평해. 어? 그러면은 평행하다는 얘기는 지금 기울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f 플라임 1을 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이거 도함수 만들면은 뭐가 되니? 같이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기울기에 여기를 지나는. 그치? 근데 이 접선이 얘하고 뭐하다고? 평행한데.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되니? 얘는 y는 마이너스 ax지.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뭐가 돼? 기울기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란 얘기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내가 찾는 답이 되겠군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오케이 두 번째 갑시다. 어? 어 이거 많이 봤던 애다 그쵸? 이게 뭐야? f 플라임 뭐야?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어? 얼마가 추가돼야 됩니까? 4. 그렇지 이거 되면 이건 뭐 미분계수에서 많이 했던 거잖아. 그쵸? 이거 구하라 그 얘기야. 어? 그러면 내가 f 플라임 2를 알아야 되겠지? 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이거 위에 점 2,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2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니? f 플라임 뭐가? 2가 이란 얘기지. 어? 네가 이란 얘기구나 이런 얘기죠? 네. 답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네. 오케이 다음 문제 갑시다. 자 2번. 자 여기 한번 보면 이거 뭐 모의고사 문제네 그치? 그럼 구기제도 있을 수 있어요. 어. 곡선 이거 위에 두 점이 있대. 얘하고 얘가 있대. 이거에서의 뭐가? 접선이 서로 뭐라고? 얘가 수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하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뭐라니? 수직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기울기하고 두 번째 기울기가 역수의 부호반대면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우리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우리 고1 때 우리 이것도 혹시 기억납니까?
말 안 했는데. 아, 날 거다 이거지. 그치, 그치, 5! 어. 자, 이렇게 해라. 이게 L이야. 이게 뭐야? 이게 M이야. M이야, 이거야. 직수직이라고. 알겠니? 네. 그러면 L하고 M 두 개의 기울기를 곱하면 이게 바로 뭐니? 마이너스 1이지. L 기울기하고 M 기울기를 곱하면 이게 뭐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역수의 부호반대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역수의 부호반대보다는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두 개의 기울기, 수직이면 두 개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그 얘기지. 알겠어? 너 왜 이렇게 웃어? 아니, 얘 계속 나보면서 웃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자, 갑시다. 이게 뭔 소리냐면, F 플라임 뭐하고 0과 F 플라임 2를 곱했더니 네가 마이너스 뭐가 된다? 1.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뭐 이거 F 플라임 X 한번 구해봅시다. 3 내려와야 되겠죠? 네. 내려오면 이게 어이구야 없어질 것이고 2X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 그럼 F 플라임 0은 뭐가 되겠니? A. 얘는 뭐가 되겠어? 2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지. 두 개를 곱했어. 그랬더니 뭐가 된다고?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이게 뭐가 되니? 0.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a는 뭐가 된다? 이렇게 내가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별거 없어. 지금 우리 뭐 한 거야? 그냥 아 f 플라임 x 값이 바로 뭐다라는 거 기울기다라는 그거밖에 안 한 거야. 됐어요?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해봅시다. 또 이거 한번 해봐야 돼 이거. 284. 왜? 아니 쉬워 이거 쉬워 잘 봐봐. 왜 그냥 우리 이거 많이 만났잖아 이거 지금 세 번째 만나는 거야 지금 벌써. 그쵸? 반갑죠?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아 너는 F 플라임 뭐다? F 플라임 뭐다? 1이란 얘기지 1.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근데 얘는 그 대신 뭐야? 2분의 1. 그래 안 그래? 빼기 빼기니까는 더하기로 바뀌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뭐라고? 3분의 1. 6분의 뭐가 되는 거야? 5. 이게 얼마니?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해석이 강해. 그래서 수트는. 알겠어?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되겠지. 이거 구해서 6분의 5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F 플라임 5는 뭐냐? 이거 위에 좀 여기에서의 접선과 얘가 뭘로 만난대? 에? 그러면은 이게 3이란 얘기 아니야, 기울기가. 뭐가? F 플라임? 1이 3이란 얘기 아니야. 아, 니가 3이란 얘기였네. 그래, 안 그래? 약분하니까 뭐가 됩니까? 2분의 5. 오케이. 빙고. 얘를 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 3차함수가 주어졌네. 그치?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어떤 FX를 만나면, 일단 이쪽 파트부터는 무조건 뭐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F 플라임 X부터 만들고 시작하는 거야. 왜? 제목이 뭐야? 도함수의 활용이야. 도함수 무조건. 알겠지? 네. 그래서 F 선생님 플라임 X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 같이 해보자. 뭐가 되니?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네. 좋아요? 네. 이 곡선 위에 점 1,2에서 접선의 방식 뭐라 하겠죠? 그러면 오케이 기울기 한 점은 1,2가 하면 되겠지? 그럼 기울기는 뭡니까? F 플라임 1. F 플라임 1. 맞아요? 1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니? 마 3.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는 마 3 하고 X. 쌤이 이렇게 자연수일 때는 우리가 많이 썼지. 1 집어넣을 때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Y는 마 3 X 빼기 1 더하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셨죠? 네. 응. 괜찮지 여기? 네. 오케이. 자 그다음 2번. 이 곡선은 이 곡선을 말하는 거니까 얘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에 뭐하는 거? 수직인 거. 그럼 얘가 기울기가 이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수직이려면 기울기만 뭘로 바뀌면 되는 거니? 3분의 1로 바뀌면 되겠지. 역수의 부호반대. 이해되셨죠? 네. 여전히 점은 뭐가 돼? 1, 2가 되고. 그럼 이거 뭐 y는
3분의 1에 x 빼기 1 더하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네. 자, 근데 우리 이거 하나 하고 가야 돼. 287. 여기냐면은 이렇게 하나씩은 좀 우리가 이제 좀씩 어려운 거 해봐야 돼. 알겠지? 어. 자, 집중해. 이거 집중해. 이거 집중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알겠어? 네. 자. 곡선 이거 몇차 함수야? 3차. 대답 몇차 함수? 3차. 3차. 여기 위에 점이 이렇게 있대. 1코마 마사하니까 여기 2점 말하는 거야. 그치? 네. 이 점에서의 접선이 뭐선이? 접선. 그러니까 얘는 접한다는 뜻이야. A가 아닌 점 B를 뭐한다고? 만난다고. 즉 지난다는 얘기야. 알겠지? 맞죠? 네. 어? A, B에 뭘 구하라고? 길이 구해야 돼. 생각을 해봐. A, B의 길이를 구하려면 A는 내가 1코마 마사라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B에 뭐만 알면 되겠어? 좌표만 알면 되겠지. B의 좌표만 알면 두 점의 좌표에 뭐 거리 구하는 거 문제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B의 좌표를 도대체 어떻게 알 거냐 라는 게 문제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 이거 선생님이 FX라고 할게. 곡선 알겠지? 여기 있는 이 접방을 GX라고 할게. 알겠어? 그러면 FX equal GX 이게 뭐하라는 소리? 교점. 그래 안 그래? 교점 맞죠? 얘가 넘어와서 FX GX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우리가 뭘로 채워버릴 수가 있어? 근으로 채울 수가 있지. 근으로 채울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일단은 이 방법을 써서 선생님 이 문제 한번 풀어볼 것이고, 이 문제는 얘들아 너무 중요해. 이거 뭐라 써있니? 평가원. 평가원이 뭐하는 데야? 평가하는 데야. 평가원이라 써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야 얘들아?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 수능 출제 기관 문제가 평가원 문제야. 교육청 문제는 여러분 보는 고1, 2, 고3 때 이제 6월하고 9월이 아닌 교육청에서 내는 문제.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해. 수능은 사실. 수능은 뭐가 중요해? 평가원. 평가원. 실제 수능 내는 기관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자,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은 이 접방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점 지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나는 F 플라인 뭐만 알면 되는 거니? 1만 알면 되겠지? 네. 맞아요? 네. 그럼 F 플라인 1. 자, 여기 이 친구니까 F 플라인 X 뭐가 돼? 빨리 풀러? 3X 제곱 빼기 5. 그래 안 그래? 1 집어넣습니다.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두 개 콜라보해서 쌤이 GX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빼기 1 빼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 빼기 2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 아, 그래서 GX는 오케이. 마이너스 2X 빼기 2라는 이런 친구가 됐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FX가 누구야? 얘잖아, 얘. 그치? 그러니까 x 잘 봐봐. x 세제곱 마이너스 5x 하고 마이너스 2x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네를 내가 넘길 거야.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되냐? x 몇 제곱? 세제곱. 넘어오니까는 마이너스 뭐가 돼? 3x.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잘 들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얘는 접했잖아. 얘는 뭐해? 지나지. 알겠니? 접하면은 제곱. 완전 제곱. 뭐라고? 완전 제곱. 접하면은 뭐라고? 완전 제곱. 지나면은 1차.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봐봐. 중3 때 이런 거 배웠어. 너네 뭘 배웠냐? 여기 봐봐. 자, 2라고 3이 있고 얘들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만약에 5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식 세웠어? Y는 내가 최고차는 모르겠고 이따위로 세웠어 안 세웠어? 세웠잖아. 이게 근이니까. 아? 지나잖아. 지나는 건 몇 차? 1차. 됐니? 여기는 접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는 Y는 최고차인 건 모르겠고 X만 이렇게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접하니까 뭐야? 제곱. 꼭 기억해. 이 시간 이후로. 알았어? 네. 접하면은 그 X값의 제곱.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잘 봐봐. 좀 더 어려운 얘기 할게. 너네 오늘 분이 너무 좋으니까. 얘들아 지난 아니 왜 다 알아야 되는 이야기니까 그래. 지나는 거와 접하는 거 차이가 뭐냐면 지난다는 거는 이 지나는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소관계가 바뀌어. 왜? 얘는 양수였지 얘들아. 양수였다가 여기를 지나면서 뭘로 바뀌어?
음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맞지? 네. 그러니까 지난다라는 거는 대소관계가 바뀌는 거야. 위아래가 바뀌어. 그런데 접하는 거는 안 바뀌어. 여기서도 얘가 컸잖아. 양수였잖아.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이게 접하는 거와 지나는 거의 차이야. 알겠어? 꼭 알아야 돼. 진짜 중요해. 이거 모르면 이제 앞으로 수학 못해. 알겠지? 어, 잡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선생님 아까 말한 대로 1에서 뭐 했어? 접했어. 뭐 했다고? 물론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알겠지?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라서 그런 거야. 접했고 최고창이 뭐니 얘들아? 1. 최고창이 뭐야? 개수, 개수. 개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아, 너는 x 빼기 1에 얘는 무조건 돼야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 왜? 접하니까 이게 이거야. 알겠어? 얘는 진하지. 얼마인지는 내가 모르니까 그냥 x 플러스 a라고 이렇게 할게. 알겠어? 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 a값 구할 수 있어 없어?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왜? 상수항이 2잖아. 그러면 얘가 상수항이 얼마니? 1이야. 1 제곱이니까. 그럼 이렇게 곱하면 상수항이 뭐가 돼? a가 되겠지. 근데 그게 뭐가 돼야 돼? 2.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결론적으로 아, 네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구나 이 얘기야. 몇 가지 됐나요? 그러면 얘들아 x값 마이너스 1을 어디다가 집어넣을래? 여기다가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보다는 얘가 편하지 않을까? 1차니까. 그쵸?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러면 나는 드디어 이거에 뭘 구한 거야? 좌표를 구한 거야. 그러면 이제 AB의 길이랑 루트 빡 하시고 빼면 얼마니? 3, 9. 오케이? 빼면 얼마니? 빼면 얼마야? 6. 얼마? 36. 그러면 45가 되니까 3루트 5. 이렇게 푸는 문제야. 실제 이런 게 나와, 시험에. 내신 시험에. 근데 계산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는 진짜 빨리빨리 풀어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알겠지? 4번 문제에는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보니까 곡선 y 이것이 있는데 얘가 어? 이거 우리가 뭔가 좀 많이 봤던 문구가 있다. 그치? A값에 뭐 없이 얘들아? 관계없이. 어? 그러면 A값에 관계없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A로 묻고 A 없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지.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 A와 관계없는 것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이해되겠어? 어, 그러니까는 A가 있는 친구도 A 있고 A 있는 친구도 이렇게 묶어주고 A로 A 없는 친구는 Y 와, 넘어와야 됩니다. Y 알겠지? 이렇게 되니? 그러면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이게 항등식이니까. 그쵸? 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에서 X값이 몇 개가 나오니? 두 개가 나오겠지. 이거 뭐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맞죠? 그러면 그 x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y값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네. 이해됐어? 네. 그게 바로 p하고 무슨 점이야? q의 좌표가 되는 거야. 됐니? 네. 그래서 p좌표가 뭐가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즉 p가 1,0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가 된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이 두 점에서의 뭐가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를. 아하! f 플라임 1 곱하기 f 플라임 마이너스 2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겠군요.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네. 그럼 f 플라임 이거 뭐 도함수 만들면 f 플라임 x가 뭐가 됩니까?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뭐 3a 더하기 3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뭐 a 얼마 더하기 나오겠지. 그럼 그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모든 실수 a 값에 뭘 구하라고? 합. 그런데 니네가 딱 보다시피 얘 a에 관한 1차식, 얘도 a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그치? 두 개 곱하니까 자연스럽게 a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a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자, 5번 엄청 중요합니다. 5번 별표. 5번 별표 할 거야! 자, 5번 보면, 여기 봐봐. 곡선 y 꼴 fx 위에 점 이거가 있대. 이거에서의 뭘 구하라고 얘들아? 접방을 구하란다.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나는 당연히 접방을 항상 뭐라고 얘들아? 기울기하고 한 점이야. 그래, 안 그래? 한 점은 2,f2니까, 아, 2,f2니까, 아, 나는 f2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f 플라임 2가 되겠지. 도함수의 뭐니까? x값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나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누구를 알아야 돼? 이거하고 얘를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FE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죠. 2죠. 왜?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야. 그러니까 앞에 극한의 그 문제 풀이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딱 보자마자 바로 무슨 말인지 안다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고. 다 알죠? 소영이 알죠? 네. 어, 오케이. 왜 더워요, 소영이 갑자기? 어, 그래.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3이고 2,2를 지나는 접방을 구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 얘기 분명히 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몇 가지 정보가 나온다 얘들아? 두 가지 정보가 나온다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수업해주는 거는 반드시 알아듣는 약간 우리가 진짜 그 하여튼 알아야 되는 선생님 최소한 것만 최소한의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를 만약에 모르고 흘려 넘어가거나 그러면은 안 돼. 이거는 진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최소한의 거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제 우리 올림포스 문제에서 뭐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고 웬만한 문제들은 뭐 할 수가 있어? 처리해 나갈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처리 못해. 우리 부교재가 올림포스잖아. 어쨌든 알겠지? 해야 돼. F2라는 거는 0분의 0을 이용하면 알 수가 있겠죠. 0분의 0꼴. 2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2 집어넣으면 F2 빼기 2가 0이니까 아, 네가 2구나 라는 거. 선생님 이거에 뭐라 그랬어? 부호 반대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이거가 넘어간 이런 형태의 꼴이라면 알겠지? F2가 2니까 2 대신에 F2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F 플라이 2로 정확하게 미분의 형태로 변형이 되니까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F 플라임 2가 된다라고 했고요. 당연히 이 분모를 모아면 좀 장난질을 쳐놓으면 X제곱 빼기 4라든지 이렇게 장난질을 쳐놓으면 이 값이 플라임 값이 되는 건 아니야. 여기가 만약에 X제곱 빼기 4라고 하면 X 플러스 2가 남잖아. 그래 안 그래? 거기다가 2 집어넣은 4가 남으니까 플라임 값이 이때는 뭐가 되는 거니? 12가 돼야 되는 거야. 하여튼 명확하게 아셔야 돼. 알겠지? 무조건 아 이거 부호반대가 함수값이고 얘가 도함수값이다 이렇게 알면은 피 터진다 진짜. 안 돼요. 정확하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됐지? 자, 그러면 체크 어려운 거 2016년도 수능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도전! 자, 보세요. 자, 방금 했던 거를 명확하게 알아서 우리는 이제 이 정도까지 선생님이 지금 너네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야. 한번 봐봐. 도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이 나에게 주어졌고요. 이런 게 주어졌습니다. 그쵸? 우리는 여기서 뭐 알 수 있냐? 너네가 아는 거 한번 얘기해봐. 2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치? 네. 그럼 결론적으로 f, 2 빼기 g, 2가 0이겠지. 맞니? 그러면 FE하고 누구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GE가 똑같다는 얘기야. FE, GE가 똑같다는 말이 뭐야? FE가 보이면 GE로 바꿔도 되고 GE가 보이면 FE로 바꿔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지.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뭘까? 어, 이걸 가지고 뭐 만들어야 돼? 이제 플라임 값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플라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니? 마이너스 F, E가 필요하지. 그래, 안 그래? 맞아? 네. 이해돼?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FE가 있어야 되겠지. 플러스 FE를 나는 뭘로 바꾸고 싶어? 얘가 GX니까 GE로 바꾸고 싶어. 맘대로 바꿔도 돼, 안 돼? 네. 돼. 이것 때문에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알겠지? 네.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한 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 빼기 2분의 gx 빼기 g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지금 문제 충분히 푼 사람 쌤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 이렇게 또 하나가 나왔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그러면? 앞에 거 f 플라임 2가 될 것이고 빼기 g 플라임 뭐가 돼? 2가 되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니? 자, 결론적으로 나는 이 식과 이 식, 이거 두 개를 내가 뭐 할 수가 있었냐? 오케이, 구할 수가 있었어. 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뭐 구하라는 얘기냐면, GX 위의 점 이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걸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해? 아, GE가 얼만지 필요해.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G 플라임 E도 얼만지가 필요해. 맞지? 내가 필요한 거는 뭐라고? G2하고 G'이야. 됐어? 내가 지금 안 쓴 식이 이 식이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양쪽에다가 뭐 집어넣을까? 이 집어넣자, 일단. 왜? G부터 구해야 되니까. 그쵸? 아, 이 방에 G가 한 명 있어야 되네. 그러면 되게 재밌는데. G가 없네. 자. 그럼 G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G2는 뭐? 8? F2잖아. 근데 F2 필요 있어? 없어? 나는 뭐가 필요해? G가 필요해. 그러니까 G2 빼기 7 이렇게 되겠지. 너 5니까 얘는 7로 바뀔 것이고. 맞아요? 그럼 넘어가니까 아 G는 얼마다?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아 그래서 G 너는 1이구나. 내가 G 구했어. 오케이 고생했어. 이번에는 뭐 구해야 돼? G 플라임 2 구해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플라임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양변 뭐 해야 되겠니? 미분해야 되겠지. 네. 미분해야 G 플라임의 형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게 지금 풀면서 느끼는 게 뭐야? 위에보다는 식이 훨씬 복잡해. 아, 훨씬까지는 아니고 조금 복잡해. 근데 이 정도까지 풀어내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도함수 만들자 어떻게 돼? G 플라임 X는 오케이? 얘네 무슨 관계? 곱. 무슨 미분? 곱미분. 곱미분하니까 앞에 거부터 미분하면 뭐가 되니? 3x 제곱 곱하기 뒤에 거 fx 플러스 오케이? 그 다음에 x 몇 제곱? 3제곱 곱하기 f 플라임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fx는 뭘로 바꿔버려? gx로 바꿔버려 이렇게. 되겠니? f 플라임 x는 뭘로 바꿔버려? 오! 이거 내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f 플라임 뭐 2라는 게 g 플라임 2 더하기 2가 되겠지. 그치? 어쨌든 난 여기다 어차피 뭐 집어넣을 거야? 2 집어넣을 거니까. 그러면 G 플라임 2는 2 집어넣으니까 3, 4, 12 곱하기 G 뭐가 돼? 2 더하기 2 집어넣으니까 8 곱하기 F 플라임 2잖아. 그치? 근데 얘는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는 아 얘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너 날라가 뭘로? 아 G 플라임 2 더하기 뭘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나는 지금 뭐 구하는 거니? G 플라임 2 구하는 거지? 그러면 G2는 얼마야? 1이잖아 1. 그러니까 너는 의미 있어? 없어? 없고요. 자 너 정리해보니까 너는 뭐가 되냐면 8 곱하기 G 플라임 2 더하기 16이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네가 넘어오면 7 G 플라임 2가 되고 맞아? 12, 16, 28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8이 되겠지. 그래서 G 플라임 2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7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마이너스 28이고 얘는 7G이니까 그치? 어쨌든 이거 뭐 계산이니까 그쵸? 그럼 나는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기울기고 오 4, 4 어 쏘리 쏘리 어 쌤이 잘못했어 어 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기울기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저 그 한 점이 되겠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에 x 빼기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정리해보니까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 9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81, 얘는 얼마? 16. 제곱하니까 답은 97. 이렇게 푸는 문제가 수능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나중에 계산할 때 쓰는 거고, 여기서 바로 뭐가 나와? 2 집어넣으니까, 아, F2하고 G이구나. 이게 뜻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 F2하고 G하고 같구나. 그게 아니라고. 물론 그거 맞는데, 실전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뭐야? F2, G가 같은데 내가 필요한 건 만약에 G이다. 그럼 F2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2가 눈에 보이면 뭘로 바꿔버리는 거야? 빨리빨리 G로 바꿔버리는 거야. 왜? F2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야지 F2 수능 가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지랄 하고 있어. 이 지랄 아닙니다. 이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거 보면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F2가 필요한 플러스 F2가 필요하고 그럼 이렇게 이렇게 관계해서 아 F 플라임 2 빼기 G 플라임 2구나 이렇게까지 뭐 바로는 안 나오더라도 어쨌든 빨리 계산해서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계산이 되어져야 나머지 것들이 계산이 되는 거지. 얘네들이 빨리빨리 안 되는데 뭘 계산해? 이거 한 문제 가지고 뭐 10분 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얘들아, 우리 지금 선생님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다시 돌아가서 뭐 하고 있어? 기울기, 아니, 접반. 뭐 하고 있다고? 접반 몇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뭐 했어? 두 번째. 지금 우리 뭐 했냐? 우리 뭐 했는 지금? 지금 우리 기울기 한 거 아니야? 에스 덥죠? 문제가 어디를 지나는, 어디를 지나는, 알겠지?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이야기 뭐예요? 기울기. 기울기. 자, 선생님, 기울기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포인트가 뭐야? 기울기 잠깐 스탑 시키고, 출발이 항상 뭐라고? 접죠. 그래서 t, ft가 하는 식, ft. 오케이? 자, 갑시다. 자,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하고 뭐한? 평행한 접선. 그래, 안 그래? 평행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울기가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아, 기울기가 이래도 잠깐 스탑. 오케이. 이거 뭐부터 만들자? F 플라이 T부터 만들자. 알겠니? 자, T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F 플라이 T는 뭐 도함수 한 다음에 X자리에 T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자, 얘 너 마음이 급했어. 그거부터 하고. 자, 접점 없죠? 접점부터 합시다. 천천히 갑시다. 자, 접점부터. 접점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없을 때는 그냥 t, 오케이? 2t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뭐라고? 이게 접점이야. 그러면 접점이 t에 관한 식이니까 t 값이 얼만지만 알면 접점은 내가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t가 만약에 1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런 게 접점 나오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F 플라임 T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F 플라임 T는 뭐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내려오니까 6X 제곱인데 6T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니? 1 이렇게 되는 거네.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 기울기인데 이게 바로 얼마야? 얘하고 뭐 하면 좋겠다는 얘기야? 평행. 그러니까 네가 1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네가 1이 되는 뭐를 구하라는 얘기야? t값을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t값이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얘들아? t값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t값이 0이라는 얘기는 오! 접점이 뭐가 되는 거야? 접점이 0,5가 되고 당연히 기울기는 얼마야? 1이잖아, 그치? 그럼 기울기가 1이고 0,5를 지나는 거. 특히 0,5면은 그냥 y 절편이 5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y는 뭐가 되겠습니까? x 플러스 5 이게 답이라고. 수직 이야기는 뭐 똑같은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수직 어차피 뭐 무슨 말인지 알지? 기울기만 바뀌는 거니까. 됐죠? 자, 아 너무 중요한 얘기다. 7번. 자, 별표 이거 5만 개 쳐야 돼 이거. 아 있어. 여기 아니야? 아니 있어. 2반 말고. 또 저기 있어. 내일 수업하는데. 오, 오.
그러니까 수요일에 수업하는 밤, 그러니까 너네가 착각하는 게, 너네가 학원 안 나오면 나는 노는 거 생각하는데, 선생님,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수업해, 선생님은. 애들이, 선생님, 오늘 학원 열어요? 나는 항상 있어, 학원에. 월, 화, 수, 목, 금, 토 나와, 나는. 자. 아니야? 근데 나영이 동생 되게 귀여워.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애들이. 아직 말 안 들어요? 어?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자 봐봐, y는 x제곱 플러스 3x 위에 점. 자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 위에 점 1,4가 있어, 알겠지? 그리고 이 곡선의 x축의 음의 부분과 만나는 점이 이거란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이 주어져 있다. 이게 주어져 있는 거야. 곡선 위에 점 p를 잡았는데 A, B, P의 넓이가 뭐가 된다고 얘들아? 최대가 된다고. 그게 뭔 소리냐면,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 무슨 점? 고정점. 무슨 점? 고정점이에요. 고정점. 알겠지? 그리고 P는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알겠어?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해되지?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정점은 결국에는 무슨 역할 하냐? 밑변 역할. 무슨 역할? 밑변이야. 알겠어? 그리고 P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높이가 뭐가 되겠어?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건 당연히 무슨 말이야? 높이가 제일 높을 때가 되겠지. 그럼 언제가 제일 높냐? 자, 간단하죠? 오케이. 자, 잘 봐, 잘 봐. 눈 크게 뜨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내릴 거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내릴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얘하고 뭐 할 때 딱 접할 때 이렇게, 이때가 당연히 P가 이 곡선하고 직선하고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뭐 하겠어? 먼 거리가 되겠지. 이해되지? 오케이. 결론적으로 아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이게 지금 기울기가 얼마니, 얘가 얼마큼 증가할 때 사진가할 때 얘가 뭐 증가했어? 사진가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기울기를 알려준 문제,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에 접선을 한번 네가 구해보라, 그 뜻이야. 그리고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접점이 되겠지. 이해되니? 접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인? 1인 이 접점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려준 거잖아. 우리가 기울기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얘들아 우리는 어디 출발을 어디서 출발해? 출발을 접점에서 항상. 그러니까 니가 뭐가 되냐? t, 뭐가 돼야 됩니까? t 세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돼야 되겠지. t 제곱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는 뭐가 돼? f 플라이 t가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2x니까 2t 더하기 뭐가 돼? 3이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1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니까 t값은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러면 아 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으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t가 되겠다. 그쵸? a, b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이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당연히 어떤 문제가 더 많이 나오겠어? 최대일 때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간단해. 왜 간단하냐면, 자 우리 이 좌표 알지? 우리 이 좌표 알아 몰라? 근데 이거 좌표도 알잖아. 그래 안 그래? 세 좌표를 다 아는 거래. 선생님이 좌표 세 개를 알면 어떻게 하든 얘기했었지? 셋 중에 하나 뭘로 만들어? 0,0으로 만들어. 꼭 알아야 돼 이거. 그래야 써먹지. 알겠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봐봐, 마이너스 3,0이고 1,4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0,0으로 만드는 게 편하겠지? 네. 0,0으로 만들려면 x에다가 뭐 더해주면 돼? 3 더해주면 되니까 얘는 4, 뭐가 돼? 4. 3 더해주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러고 나면은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하시고 바깥에 거 곱한 거 얼마야? 마 8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에 거 곱한 거 얼마야? 8. 이걸 뭐하라고? 빼주라, 이해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16이니까 약분하면 답은 뭐가 되겠어? 8.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잘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는 꼭 여러분이 아셔야 돼. 진짜 시험지에 나와, 이거는 그냥. 아예 시험지에서 볼 문제야.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해. 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 선생님 소개만 해주고 넘어갈 건데요. 이 문제는 얘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라는 친구는 딱 이렇게 A, B, C를 이렇게 뭐 했어? 그렇지. 묶어놨어. 알겠지? 그러니까 A가 이거고 B가 이거고 C가 이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A, B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Q는 B, C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뭘 만들어? 사각형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항상 얘들아 우리는 뭘 찾는 거야? 고정된 그 두 직선을 연결하는 거야. 그게 뭐가 되는 거니? 밑변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긋는 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밑변이야. 알겠니? 그러면 당연히 A하고 C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구하는 겁니까? 기울기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기울기하고 똑같게 이렇게 그어지는 어떤 점이 있겠지, 여기에. 그럼 여기일 때가 당연히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고. 당연히 얘하고 똑같은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Q가 여기 있을 때가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위의 문제를 몇 번 하라는 얘기야? 두 번 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냥 그런 문제야. 똑같은 문제야, 그냥. 알겠니? 연습하셔야 돼, 이 정도까지. 자,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Y는 이거 위에 점과 직선 이것 사이의 거리에 뭘 구하라고?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 이것도 아주 간단한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곡선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런 직선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곡선하고 뭐 하는 거? 거리에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맞니? 그러면 당연히 이거 기울기가 뭐야? M이 2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 한다는 얘기야? 쭉 데리고 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 복사 하나 할까? 복사. 응? 어디 복사가 된 거야?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다는데? 아, 붙여넣기야? 어?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봐봐. 얘가 여기 있잖아. 원래. 그래, 안 그래? 난 이렇게 갔을 때 정확하게 여기 있을 때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최소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 있을 때가 최소구나. 여기 있을 때가 최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기울기가 이니까 기울기를 뭐 하는 거냐? 알려준 거지? 그러면 나는 이거의 좌표를 뭐라고 잡는 거야? t,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이거 미분한 거니까 ex, e 뭐라고? t. 이게 뭐가 되면 좋겠다고? e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네. 항상 t값을 구하는 거야, t값을. 알겠어? t값을 구한다는 게 바로 무슨 말이야? 그렇지. 기울기도 알 수 있고, 기울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접점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t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니까 1,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1,2에서 여기까지 뭘 구하라는 얘기야? 거리 구하라는 말이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거리 어떻게 구하는지 또 까먹을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 ex-y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지? 이거. 그치? 그 다음에 어디에서? 1,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거리 L은 루트 하시고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기억나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얼마야? 5분의 절대값 씌운 다음에 x 여기다가 넣고 y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모아놓은 데 가지고 와서 계산하면 이게 바로 답이 된다는 얘기지. 이거 공식이야. 기억해야 돼. 이거 공식. 알겠지? 이런 거 고1 때 다 했던 거야.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거. 그치? 그 고등학교 1학년 공식이 몰라서 그지 못 풀면 얼마나 억울해. 다 아는데. 말이 안 되겠죠. 자, 드디어 왔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하고 있어?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키워드가 몇 개야? 3개야. 첫 번째가 뭐라고? 접점. 두 번째가 뭐였어? 기울기. 우린 지금까지 기울기 한 거야. 이제 마지막. 뭐야? 곡선밖에 한 점. 곡선밖에 한 점은 뭐라고? VIP라고. 알겠니? VIP는 뭐냐면 얘는 가만 냅두는 거야. 뭐 할 때까지? 접방을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가만히 냅두고, 자, 집이 준비됐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그었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접점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t,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니? 2t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3x 제곱이지? 그러니까 3t 뭐가 돼야 돼?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접점이고, 이게 기울기니까, 얘네를 이용해서 뭐를 하자? 그렇지. 접방을 만들자. 이 얘기야. 그래서 접방 y는 3t 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우리는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손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알겠지? 어. 아, 이러면 더 기억이 나잖아. 그러면 딱 들어오니까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1, 마시고 0이잖아. 그치? 0이. 그럼 철소도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0 되고, 그러면 이제 얘는 다 t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되는 거니, 얘들아? 3차. 3차 함수가 되겠지. 그럼 t값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3개까지 나올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뭐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어?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된다, 야. 그냥 간단하게.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t가 뭐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가 되겠지. t가 1이면 여기는 이제 뭐 x니까 여기 t, 여기 t, 여기 t, 여기 t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고? 1 대입하시면 그게 바로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접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넘겨보세요. 180쪽은 왜? 여기까지야. 그렇지? 180쪽의 두 곡선의 공통인 접선은, 우리는 지금까지 접선 이제 하나 가지고 놀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알겠어? 이제 친구하고 같이 놀자. 이 얘기입니다. 조금 더 복잡해진 거고, 얘들아, 공통인 접선은, 쌤이 생각할 때 나올 확률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소개만 해줄게, 소개만. 알겠지? 소개만 해주고, 선생님이 아직 그 올림포스 문제를 다 검토해보진 않아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해볼 거야. 쌤이 할 일이 많아서. 어쨌든 거기에 만약에 공통접선인 문제가 안 나오면 사실 나올 일은 거의 없기는 해. 근데 조금 얘가 약간 고난이도 개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한번 어떤 얘기인지를 한번 잠깐 들어보고, 아니면 에씨 한번 그리고 맞으면 그냥 한번 해보고. 알겠지? 자, 공통인 접선은 얘들아, 여기 1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 두 개가 이렇게. 얘는 그냥 얘 따라쟁이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이야기는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 다음에 아마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fx가 있어. 스토리가. 알겠어? fx. 그 킹덤랜드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니? 이준호. 어? 이준호. 이준호야? 아니, 그 극사 극 중에서. 근데 하여튼 구원. 자, 구원이가 있습니다. 여기 천사랑이 있어요. 알겠어? 둘이가. 이거 보셨어요? 킹덤랜드? 보지. 유나가 나오는데 왜 안 봐? 자, 요즘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유나를. 난 유나가 소녀신인지 몰랐어요. 어쨌든 넘어가. 자, 쌤 공부밖에 일밖에 안 했어요, 진짜. 자, 어쨌든 여기 fx하고 그 여기 gx가 있어. 여기 내가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야. 한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지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접할 수도 있어. 알겠니? 근데 얘네는 뭐 했어? 접했어. 알겠어? 자, 얘들아, 접했다의 뜻은 뭐야? 그 접점을 전후로 해서 대소관계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게 접하는 거야. 지나는 거는 뭐 하는 거야? 대소관계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접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도 얘가 크고 여기서도 얘가 크잖아. 맞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는 얘가 크지만 지나고 나서는 얘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접하고의 차이야. 이러면 이제 하나씩 디테일하게 다 알아야 돼. 왜?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막 나에게 막 펼쳐지면 나는 그걸 주워 모아서 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접해. 알겠어? 그러면 접하니까 뭐가 있겠어요? 접점이 있겠지. 그러면 이 접점을 지나는 이 L이라는 접선은 F 함수의 입장에서도 접선이고, GX 입장에서도 뭐가 되겠어? 접선이야. 그러니까 뭐야? 공통 접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아, 이 공통접선인 L이라는 친구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L이라는 친구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습니다. FA하고 GA가 뭐 하겠어? 같겠지. 왜? 두 개가 모았으니까? 아, 만났으니까. 그래, 안 그래? 자, 이거는 얘들아 뭘 말하는 거냐? 그냥 짤막하게 얘기하면 함수 값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F 플라임 A하고 G 플라임 A가 같겠네요. 왜? F 플라임 A라는 거는 뭐니? FX 함수에 있는 A, FA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G 플라임 A는 뭐야? GX 입장에서 A, GA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지. 근데 그 두 개가 뭐 하단 얘기야?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F 플라임 A와 G 플라임 A가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 같은 A니까.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도함수의 함수값이 뭐하다?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 둘을 통해서 나는 몇 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아이템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의 미지수가 쫙 깔려 나오면 나는 그 두 개 아이템을 쫙 펼쳐가지고 뭐하는 거야? 구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기본 뭐가 되는 겁니까?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조금 어려워. 그래도 이 친구만큼은 그래도 좀 해놓길 선생님은 좀 바래.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이 친구 2번은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얘는 이제 뭐 하냐면은 이 그냥 얘기만 잠깐 들어봐. 30초만. FX하고 GX가 뭐 하냐? 진화. 이렇게 진화. 뭐 한다고? 진화. 여기는 접하고 얘는 진화. 알겠니? 진화는데 그 진화는 교점에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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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이렇게 진화. 알겠지? 근데 이 점에서의 FX 입장에서의 이 접선을 그리고 얘 입장 접선을 이렇게 그렸더니 얘가 뭐가 됐다는 거야? 수직이 됐다라는 거야. 알겠니? 이거 되게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고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값 다 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수직이니까 다 함수값이 같아. 함수값이 같은 건 알겠지? 얘를 뭐 해야 되니까?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F 플라임 A하고 G 플라임 A의 곱이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그냥 이 아이디어야. 근데 공통접선을 낼 거면 사실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요. 어렵게 낼 거면은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얘도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우리 이미 다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나는 거니까 함수값이 같다? 도함수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 얘기야. 오케이? 자, 마지막 이 얘기만 잠깐 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F에서 GS가 안 만나. 뭐 한다고? 안 만나, 안 만나. 알겠지? 안 만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FX에 있는 임의의 점 P라는 점에서 접선을 쫙 그어봤더니 어? 이게 GX의 어떤 Q라는 점에서의 접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FX에서 임의의 어떤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더니 이게 공교롭게 GX에서 임의의 점의 접방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접방 L이라는 친구는 FX하고 GX의 뭐라고 볼 수 있어? 공통접선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는 FA하고 GA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교점이 아니니까 끄덕이면 안 된다고. FA, GA가 같은 게 뭐 왜 같아? 교점이니까 같은 거잖아. 근데 얘는 얘가 FA고 얘는 얘가 GB잖아. 그치? 같을 수가 없다고. 안 만난다고. 이렇게. 안 만나.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고. 알겠어? 근데 뭘 써먹을 수 있냐? 그러면 F 플라임 A는 이거를 지나는 이 기울기 말하는 거잖아. 그쵸? FX의 A, FA의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 다음에 자 G 플라임 B, 이 B, GB를 지나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똑같겠지. 근데 얘네가 어떻게 똑같냐? 이렇게 똑같다고 A, FA라는 점하고 B, GB라는 점이 있겠지. 이 점, 이 점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거 두 개의 모아가 똑같다고? 기울기하고 똑같다고. 왜 그러냐면은 얘하고 얘를 지나는 기울기도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뭐일 거야, 얘들아? 기울기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조금 어렵고요. 문제에서도 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하고 46분이야. 끝낼 거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이거하고 연관된 문제 선생님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두 문제 풀어주고
평균과 종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방을 일단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 아니야, 얘들아? 네. 이거는 그냥 옵션이에요, 옵션. 알겠어? 고생했습니다.